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가 마상 콤마 2가 되도록 이거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가 마상 콤마 2가 되도록 평행 이동하면 물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보여야지. 3이 아니죠.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선을 보려고 그러잖아. 또 선을 보려고 그러잖아. 그러지 말라니까. 이 새끼 꼭지점 좌표 얼마니? 아 스톱. 이 그래프를 꼭지점에 되도록 이동하면 어 그렇지.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 0,0이잖아 0,0점을 마상 콤마 2가 되도록 평행 이동했대. 뭐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상이겠지. 점 평행 이동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 y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야? 이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지. 그게 끝이죠 뭘. 그러면 이거를 지난다라고 했을 거. 이때 상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 이해가? 뭔 말인지 알가? 그리고 여기 봐봐. k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k를 넣어야 돼. 식이 필요하지. 그러면은 얘가 어 선생님 여기 x축으로 보면 마상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그래프가 짜잔하고 나오긴 나오겠네요 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아니 꼭지점 좌표가 마상 콤마 2고 2차의 개수를 좀 모양까지 줬는데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뒷단원에 해야 될 내용인데 미리 한번 해볼까? y는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꼭지점 좌표가 마상 나오려면 이거 아니냐? 네. 그럼 얘지 플러스 2잖아 지금. 끝났지? 그럼 얘가 뭘 지나는데? k, 마 2를 지나는데요. 이 앞에 평행이동 같은 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작성 능력만 있다면요 앞에 문장 다 필요 없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얘고 2차의 개수가 얘라고 줬잖아 지금. 그리고 얘가 k,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딴 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하는지 가능가? 여기다가 어떻게 k, 마이너스 2 넣으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k 대 2차 방정식이니까 답 두 개 나오겠죠. 나머지는 할 수 있죠? 이해가? 그 다음